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뭔 얘기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하는 이제 비방과 비난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놓아라 이랬고 이것은 이제 단지 남들이 나한테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뭐 이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 모든 경계들은 그거에 맡겨놔라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한다 여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죠. 내가 저 말에 대해서 비방이라고 듣고 있고 저 말에 대해서 비난이라고 내가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 인연 따라 일어난 어떤 말이라는 건 소리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비난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걸 그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항상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를 쳐다보면서 막 온갖 비난을 퍼붓어요. 그럼 내가 막 분노하고 막 열불이 날 거 아니에요. 엄청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엄청 화가 났는데 좀 이따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굳이 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욕을 했을까 한참 화가 나다가 나중에 가만히 자세히 눈이 안 좋아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가 내가 아니라 내 뒤쪽에 있는 저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였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눈동자가 잘 안 보이면 내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소리였다라고 내가 해석하는 순간 그것도 알 수 없잖아요. 눈동자가 0.001mm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나한테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또 아 내가 아니었구나 저 뒷사람한테 하는 거였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대한 나의 해석이죠. 그게 비난인지 비방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나왔으면 다 괴롭지 않잖아요. 영화에서 나쁜 놈을 보고 주인공이 막 욕을 했을 때 그때 막 통쾌함을 느끼잖아요. 기분 나쁜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그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괴로운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비난과 비방이라고 해석했을 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고 자기 해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비난을 했기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로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것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한 걸 보고 우리는 평을 하잖아요. 이건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경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해석이고 판단이죠. 어떤 소리, 그 소리에 대해서도 내 생각, 내 해석, 내 판단이죠. 그 소리는 그냥 인연 따라 들리는 것뿐인데 냄새가 난다?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 내 해석이죠. 그게 좋은지 나쁜지. 이처럼 바깥 경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는 사실은 그 바깥 경계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내가 그렇게 취한 거죠. 바깥 경계를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경계는 그래서 절에서 불교 집안에서는 항상 불교에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경계에 끌려가지 마라. 이게 눈 깊고 혐엄 뜻의 대상. 눈 깊고 혐엄 뜻을 나의 주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눈 깊고 혐엄 뜻의 대상이 색성향 미촉 법이거든요.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그래서 여섯 가지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접촉해서 마주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경계가 있어요. 눈의 경계, 눈으로 보이는 경계에 우리는 끌려가잖아요. 좋은 거는 막 더 갖고 싶어 집착하고 싫은 거는 막 꼴보기 싫다고 막 안 봤으면 좋겠어 하고 TV를 켰다가도 채널 화가 나서 채널을 돌리기도 하고 이게 취사 간택하는 거죠. 경계에 끄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는 경계에 많이 끄달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거를 안 보고 사나 TV만 켰다가도 화가 나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채널 확확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에는
왜 저놈의 연예인이 자꾸 TV에 나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놈의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난리가 아니죠. 자기가 저 연예인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저 사람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죠. 보이는 경계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경계가 내 뜻대로 통제됩니까? 나는 화창한 하늘을 원해. 근데 왜 이렇게 우중중한 하늘이야? 이거 통제하려고 한다고 통제가 되나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통제하고 싶어 해요. 경계를 내 뜻대로 취하고 버리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경계는 경계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내 뜻대로 경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계는 인연 따라 움직여요. 인연은 뭐예요? 중중무진 연기 이러듯이. 중중무진. 어마무시하게 많고 많은 무리. 이온 우주 전체의 모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무궁무진에서 한도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중무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온 우주 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결과가 있으면 너 때문에 그래 이러거나 나 때문에 그래 이러거나 저일 때문에 그래 이러거나 예를 들어 이러거든요. 회사에서 진급을 못했다 이러면 뭐 때문에 그래라고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경쟁자가 나를 모함해서 그래 이러든지 직장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그래 이러든지 그때 그 내가 중요한 발표를 망쳐서 그래 이러든지 어떤 한 가지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망상이에요. 그건 찾아봐야 그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진급을 시키고 못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건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온 우주 전체의 연기법, 인연법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장이면 사장 마음대로 나를 자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인연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동의해야만 그거 하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원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무수히 많은 인연 속에 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꽃한 송이가 피어나려면 온 우주 전체가 동의를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세계일화. 세계는 하나의 꽃이 있기도 하고 하나의 꽃이 피는 게 바로 세계가 피어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어떤 한 일도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이만큼 왔다. 내가 잘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자식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연법이라고 하듯이, 내가 할수 있는 건 인에 불과해요. 원인을 제공하는 거. 근데 무수히 많은 연들은 중중무진이라고 하듯이 무궁무진한 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씨앗을 심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하버드대 같은 데를 갈수 있을 만한 머리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씨앗을 심으면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씨앗을 심겠다. 그걸 발심해서 나는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갈 원인을 심겠다 해가지고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는 게 인이잖아, 인.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인은 있는데 연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인은 있어요, 충분히. 나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라는 의지, 의도는 있어요. 그게 인이란 말이에요. 인이 있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이 없으니까. 이거 그 학교 갈 만한 연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인연이 아닌 거예요. 내 연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나에게 달린 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마음은 내도 돼요. 갖고 싶다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고 싶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무엇이든 마음 내도 좋다. 근데 그건 내가 인을 마음 낼 뿐이지 연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인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내가 돈 버는데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은 열심히 마음 낼수 있죠. 근데 연은 우주 법계에 달린 거니까 그것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건 하겠죠? 그러나 결과는 뭐 기대도 안 하겠죠? 기대라는 게 이제 선호는 할수 있겠죠? 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원하고 선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집착은 안 하겠죠?
아니까, 내가 이 우주의 법칙을 아니까, 아, 내가 욕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쪽에서 더 욕망하면 오히려 더안 되잖아요. 내 쪽에서 욕망, 과도하게 욕망해서 집착해서 욕망하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연습되냐면, 그냥 난 하고 싶어 이러면 그냥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집착이 생겨서 과도하게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하고 싶어 할 때는 그냥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쪽으로 내가 마음을 내고, 그럼 이 우주도 하고 싶은 저 사람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비친단 말이에요. 공명에서. 그런데 내가 과도하게 집착해서 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도하게 하고 싶으면 항상 내 마음 속에 뭐가 연습되냐면, 그냥 하고 싶으면 선호하면 돼도 좋고 안 돼도 돼 이거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집착해서 하고 싶을 때는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내 인생 끝장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면 뭐가 동시에 내 마음에서 연습되느냐?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죠. 이게 되고 싶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과도하게 커지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안 될까봐. 그냥, 야,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그 최선을 다해 공부할 거야. 근데 뭐안 가면 어쩔 수 없지.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속 편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야, 내가 지금 벌써 재수 삼수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재수 삼수하면서 돈을 수억을 갖다가 썼고, 부모님이 매볼 때마다 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아냐, 너 이래가지고 이 대학 안 가면 안 된다 하고, 주변 친구들도 너 그따위 대학 가려고 내가 그 정도 했느냐 하면서 막 나를 괴롭히고, 내가 꼴보기 싫은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인연이 막 만나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A라는 대학을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사명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죽을 것처럼 못 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될때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자신은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창조한 게 아니라, 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 안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나게 창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집착 없이 그냥 원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가벼워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나는 하고 싶다 하고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냥 뒷생각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오로지 한 생각으로 딱 마음이 몰아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되면 어쩌자는 두려운 마음, 안 되는 데 대한 마음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나를 잠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법께서 그대로 반영한단 말이에요. 투영한단, 투사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그 내가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그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 두려운 일이 오히려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옛날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적당히 좋아하는데 좀 밀고 당길 줄도 알고 좀 이렇게 튕길 줄도 알고 이러면 걔가 안 달라서 날 쫓아오는데, 내가 막 좋아 죽겠다고 막 계속 쫓아가면 걔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갑자기.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원래 모든 인연이 똑같아요. 이성 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라고 집착해 쫓아가면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갈. 그러니까 돈이 나한테는 안 와요. 이 사람은 너무 나를, 돈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스토킹한단 말이에요. 돈, 돈, 돈 하면서. 그이 사람한테 매력이 없으니까 돈이 그 사람한테 안 간단 말이에요. 집착하면, 집착하는 대상은 나에게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똑같아, 이 세상 모든 것이.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겠어요? 바깥에서 나를 비방하든 비난하든 바깥의 경계, 그건 그냥 맡겨놔라. 경계에 맡겨놔라. 인연에 맡겨놔라. 그럼 난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해라. 인이죠, 인. 내가 어떤 마음을 낼 거냐? 내가 돈 벌겠다고 마음을 낼 건지,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낼 건지,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을 낼 건지, 마음 내는 것까지 내 문제지. 그 결과는 내 문제가 아니다. 마음 내는 건 인이니까, 내 문제니까 내가 낼수 있지만, 내가 인연 복이 있어야만 성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는 우주 법계의 진리의 현실에 내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아, 진짜 속 편하게 살아요. 그냥 진짜, 아, 참 제가 이제
어릴 때 불교 공부 막 참하고 그럴 때 정말 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도반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진짜 이그 경계를 나는 알 수는 없는데 선배들 중에도 보면 또는 아는 어떤 특정한 스님들도 보고 하면 정말 인생 소편하게 사는 사람 진짜 저 고민 없이 사는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도대체 저 원동력이 뭘까? 저 어디서 나오는 힘이지 저게? 그게 저 신기했어요. 왜냐면 세상 만구 속편한 거예요, 그 양반은. 열심히 사는데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안돼 말고 뭐큰 괴로움이 있어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이제 동국대를 처음 갔을 때그 동국대는 총학생회에 보면은 그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종교부라는 게 있어요. 종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총학생회 안에서도 그 종교국장이 이제 힘이 세요. 쉽게 말해 이게 종교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종교부장 선배가 나이도 젊고 근데 저보고 이제 일을 도와달라 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일 도와주다가 그 갑자기 그냥 종교부 차장을 그냥 맡아줘 이래가지고 그냥 어찌어찌 그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 오랜 시간 아니 잠깐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총학생회 안에서의 그 제가 느낌에 입지가 정신적 지주 같은 그러니까 거의 뭐 교주 같은 느낌으로 이게 뭐랄까 모든 그 사람들이 이분한테 되게 정신적으로 의지한다는 느낌을 받고 뭔가 뭐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게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야 이게 불교지 저렇게 막 어찌 보면 제 1학년 입장에서 막 4학년 예비역 선배들 막 되게 힘이 있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총학생회 선배들이랑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총학생회 종교부장님 이 선배 말 한마디에 다들 이렇게 탁탁 중요한 결정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막 뭔가 모르게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이 선배는 크게 휘둘리는 것도 없고 뭐 되게 이렇게 항상 마음이 평안하면서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나도 그냥 눈이 항상 이렇게 뭐 그냥 늘 평안했어요. 뭐뭔일 일어나도. 그러다가 뭐큰 어떤 기억이 안 나요. 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좀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그만두게 되는 사건도 막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전혀 아무런 뭐 그게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언제나처럼. 그 되게 사람이 야 사람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야 어쩜 저럴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과도한 욕심이 과도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불교가 그거 아니냐. 늘 그런 얘기를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거든요. 어떤 인연이 나에게 펼쳐질지 난알수 없단 말이죠. 모르는 걸 모르는 것대로 두는 게 지혜예요. 아는 척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막 세상에 아는 척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미래를 장담할 것처럼 얘기하고. 나는 돼! 안 되는 것도 막 자신 있는 척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하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원해요. 세상에서는 못해도 할줄 안다고 하고, 그 선동가들이 주로 그렇죠. 못해도 내가 할수 있다고 하고 막 선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중들은 그냥 쫓아가니까. 근데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중생세간에서는. 근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삶을, 경계에 내맡겨 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남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쁜 일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 모든 나쁜 경계들, 그것이 내가 듣기에는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모두 녹아 단박에 사라지니 참으로 불가사의하구나. 남들이 하는 비방과 비난을 여기서는 내가 듣기에는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감로수거든요. 여러분한테는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죄송해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싶을 정도로 이게 참 희한한 이 감로수 말 그대로 이 감로수를 마실 때 얼마나 이게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아주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비방과 비난을 듣는 게 이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달까요? 같을 수 있을까요? 이 약간 언뜻 듣기에는 말도 안 된다. 저건 부처님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된다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도인들이 괜히 지 잘난 척하면서 자기는 끄떡없는 척, 여여한 척 그러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과장도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인이라고 해서 누가 날 비방하고 비난하면 감로수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마시면서 기분 좋듯이 막 비난과 비난을 받고 나서는 시원하다 이러면서 막 기뻐할까요? 그러지 않죠. 현실에서는 화도 내고 그러지 못하게 똑바로지 말도 하고 할 수 있죠. 앞에서는 화나는 척도 할 수 있고 해도 다 할 수 있죠. 즉 그래서요 뭐냐면 이 공부는요 이 출세관법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간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간과 출세간에 아울러 통달하는 거지 출세간에서 딱 깨닫는다고 해서 세간은 무시하고 완전히 출세간 쪽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간에선 세간대로 분별 다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법회에서 설법을 들으면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또 출세간의 얘기 다 좋은 얘기잖아요. 분별하지 마라 뭐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에서 그렇게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되죠. 현실에서는 분별할 거 분별하고 삶의 경험에서 배운 다양한 것들을 현실에서 잘 이렇게 분별해서 써먹어야죠. 분별하면서도 분별하지 않는 거일 뿐이지 분별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가끔 와서 어떤 당신이 봤을 때 어떤 분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설법할 때는 분별하지 말라 해놓고 왜 이렇게 분별하십니까 하면서 왜 설법할 때와 현실이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달아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법이라는 거는 똑같아. 설법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방편으로 이 세간법을 얘기했다가 이 본질에서 출세간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넘나든단 말이에요.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드는 법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비난과 비방을 하면 못하게도 하고 이렇게 반응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말을 하는 것은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뿌리에서는 이 자리에서 보면 이와 같다 이 소리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명백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보면 이렇다라는 거지 이 스님이 연가형각 스님이 남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앞에서 반응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의 낙처가 뭔지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현실에서 누가 막 욕을 해도 부처님 스님 법문 들었더니 아 감로수 마신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막 온갖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도 감로수처럼 느껴야 내가 수행자야. 나는 수행자고 나는 법문 듣는 사람이야. 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억지로 그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이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보세요. 비방과 비난을 누가 해요? 그럼 보세요. 이 마음에서는 모양 따라가면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 모양 따라가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모습, 소리 따라서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본 마음은 어떨까요? 자성, 우리 본 마음, 자성이라는 이 본 바탕의 마음은 욕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욕을 하는데 욕하기 전에 나는 마음이 평화로웠죠. 그죠? 아무 일 없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씩씩거리면서 막 욕을 하죠. 그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막 욕을 하는
내 마음이 조금 전에 이렇게 편안했다는 걸 알아요. 아무 일 없다는 걸 알아요. 알아차리고 비추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와서 막 욕을 하는 마음을 보잖아요. 욕을 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비추고 있죠. 욕을 하는 마음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또, 막 욕을 할 때, 욕을 하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또 뭐도 알아차리냐면, 그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 안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그 소리의 경계에 따라가면서 내 마음도 욱 하고 화가 나는 마음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죠. 비추고 있죠, 그죠? 왜냐면 내가, 난왜 이렇게 화가 많노? 이렇게 알아차리고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그죠? 그러니까 욕을 할 때, 그 욕도 알아차리고 비추고 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화나는 마음도 비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욕을 퍼붓고, 그리고 휙 떠나갔단 말이에요. 휙 떠나갔을 때, 여기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마음이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좀 이따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뭐 시간 지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나를 막 칭찬 찬탄하고 갔어요. 그럼 또 이제 그 마음이 또좀 전에 화난 마음이었는데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걸또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죠. 그죠? 그러다 이제 그 사람도 가고 또 조용해지면 다시 이제 좀 편안해지는 마음을 또 알아차리고 있죠. 그죠? 이 비추는 마음, 바탕의 마음, 이 비추는 이 마음은 늘 한결같이 늘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죠. 이 거울과 같은 바탕의 마음, 즉 바다와 같은 마음 위에 인연 따라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바람이 휙 부는 인연이 오면 파도가 확 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다와 같은 이 비추는 마음이 늘 있어요. 늘 있는 위에서 누가 나한테 비난하면 비난할 때 따라 파도가 확 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욕할 때 파도가 확, 분노가 확 일어나는 그 파도가 올라올 때그 파도가 난줄 알아요. 모양이 난줄 안단 말이에요. 애고 아상이 난줄 안단 말이에요. 그 끌려다니는 게난줄 안단 말이에요. 이 분별심인데 이건. 탐진치 삼독이고. 그러니까 비난을 할때확 화나는 마음 올라오는 이 마음이 난줄 알고 이 마음 가지고 분별심 가지고 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 애고가, 가짜의 내가 가짜의 상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즉, 이 파도와 저 파도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본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저 사람 욕하는 것도 파도고, 여기서 욱하는 것도 파도잖아요. 전부 다 하나의 바다라는 하나의 바다 위에서 일어난 잔물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딱 뿌리 내린 사람 입장에서는 욕하는 것도 파도고, 나를 찬탄하는 것도 파도죠. 비난도 파도고, 칭찬도 파도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파도고, 돈을 날리는 것도 파도예요. 젊은 것도 파도고, 나이 드는 것도 파도예요.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파도예요. 삶의 모든 경계가 전부 다 파도죠. 색성향 미촉법으로 내 앞에 드러나는 모든 게 전부 다 파도죠. 내가 다 비추고 있죠. 색성향 미촉법의 모든 경계를 내가 다 비추고 있죠. 보세요. 색성향 미촉법에서 어떤 경계가 일어나요? 어떤 게 보여요? 누가 나를 욕하는 경계가 보이면 이 마음에서 욱 하고 화가 나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눈 깃고 흠없듯 눈이라는 안근이 색경, 모양이라는 어떤 경계를 보고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비난하는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안근, 이근, 이것이 색경, 성경을 만나가 촉해가지고 안식, 이식이 일어나요.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저 나쁜 놈 또 찾아왔네 하고 귀로 분별해가지고 저 나쁜 놈이 또 욕을 하네 하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의식, 6번째 제육 의식이 옛날에 이 나쁜 놈이 나한테 했던 모든 걸 연상하면서 저놈 또 저리네 하면서 막 이제 이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마음이 여기서 일어난 분별심, 분별의식,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하는 이 모든 분별심. 나도, 하나는 나도 진짜 있고, 바깥 경계도 진짜 있고, 여기서 내가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저놈을 욕하고 있는 분별의식, 분별의식의 마음,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했냐면,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의 미축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비설신도 진짜가 아니고, 없고, 색성의 미축법도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의식도 전부 다 없다. 요세 개가 인연 따라 올라오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나요? 인연 따라 올라오는 것뿐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는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 따라 인식작용 올라왔잖아요.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이렇게 드러났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생겨났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그냥 들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붙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 붙잡으면 아무 문제 없죠. 종을 쳐도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이게 법회하면 종 좀 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찔기죠. 계속 종을 치네.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법을 직지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종소리를 듣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이 종을 쳤을 때 속으로 본인 혼자 속으로 저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유튜브로 보글 뿐인데 제가 이걸 계속 치는 걸 보고 속으로 혼자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와, 저 죽놈의 새끼가 말이지 한두 번도 아니구만 내가 몇 번을 댓글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종을 친단 말이야? 와, 저 진짜 내가 저걸 안 본다 하고 내 다시는 보나 보자 했는데 안 들으려니 이 본문은 듣고 싶고 저 종소리 꼴 보기 싫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쳐보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무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종소리가 누군가에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보세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이잖아요. 모든 것의 허상이잖아요. 허상.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서 실제가 없잖아요. 붙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집에 갈 때까지 막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만 괴롭혀요? 이걸 실제라고 생각해서 붙잡는 사람. 그래서 그걸 업에 저장 창고에 저장해 놓고 계속 되짚는 사람. 그 사람에겐 이게 괴로움이죠. 그죠? 괴로움이잖아요. 계속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 가서 야, 요즘에 법상 스님 야, 법문이 좋더라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 사람은 욱. 아유, 나 싫어. 이러면서 그 말만 들어도 욱 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왜? 옛날에 그 종소리 꿀보기 싫은 그 생각이 욱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즉 아무것도 아닌 인연 따라 올라오고 사라지는 모든 경계에 불과하거든요. 근경식이라는 삼사가 화합해가지고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잠깐 사라지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허망해요. 공하단 말이에요. 있는데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존재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가 분별 의식 가지고 그걸 존재화시켜서 있는 걸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에게 없는데 그 사람에게만 있죠? 그럼 그거는 실제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본인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번뇌, 망상, 괴로움, 분별을 자기가 만들어요. 어떤 분은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뉴스가 나오는데 기사분들이 엄청난 그 정치 평론가시거든요. 기사분들이 뉴스가 나오는 걸 듣고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뭐 옆에서 또 동의를 하기를 막 바라면서 막 저놈들 정치한 놈의 새끼들이 저런 막 요구를 막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치에 큰 관심이 없거나 정치해주는 사람들이 뭐 원래가 이렇게 여당 야당이 두 당의 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주장하고 저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또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그러는 거지 뭐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듣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개입시켜서 특정 하나의 파에 과도하게 머물러가지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어느 날은 내가 막 혼난 것 같은 하도 계속 정치인들 화를 계속 내면서 가니까 내가 혼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불자들은 조금 알지도 몰라요. 옛날에 저도 이제 뭐 절에 보면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법문을 한 시간 들었을 뿐인데 법문하신 스님한테 뭐 엄청 혼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옛날 큰 스님들 보면은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애달프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공부 제대로 못한다고. 뭔가 엄청 멍청 그냥 뚜둑이 맞은 것 같은 나보고 직접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게 이와 같아요. 즉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쪽에서 내가 거기에 의미 부여하면서 거기 사로잡히기를 작정하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실체가 돼버려요. 정치 관심 없는 사람은 정치가 뭔 일을 하든 상관없는데 갑자기 정치에 관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나쁜 놈이야 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막 울그락 불그락 화가 날 수 있죠.
또 어떤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좋고 싫어하는 취사간택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이 나를 괴롭히거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것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놈들 욕을 하죠. 나를 취사간택하게 만든 그놈들 욕을 한단 말이에요. 내 바깥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바깥탓을 하려면 그게 잘못이에요 라고 하려면 갓난아기 때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야죠.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화를 안 낸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만 그게 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의 미촉법이란 경계를 접촉했을 때 분별의식이 일어나서 어느 날 이 분별의식이 세져가지고 이걸 막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인생에서 그 사건이 탄생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이러잖아요. 성주계공 이러잖아요. 뭔가 탄생 이러잖아요. 생겨났다 이러잖아요. 생겨난 게 이거예요. 탄생이 요거예요. 요렇게 여기 눈앞에서 탄생해요. 모든 탄생은.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50년 전, 60년 전 뭐 이렇게 태어났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래요. 지금 탄생해요. 내가 언제 탄생하냐면 지금 탄생한다니까요. 내가 생각 안 하면 내가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잠깐 생각하고 아, 나 몇 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라니까요. 몇 살이라는 거는 모든 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는 여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본래 정멸이에요. 즉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본래 정멸한 이 세상에서 몇 가지를 의미부여하면서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업에 따라서, 내가 만난 인연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야 이런 뭐 어떤 특정한 얘기에 대해서 막 열불을 내면서 얘기할 때 그게 맞는 얘기 같으면 갑자기 나도 거기 관심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세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창조주는 자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바깥에 그렇게 실제해. 그렇게 실제하니까 내가 그걸 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실제라고 만드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보내야만 실제해요. 이 세상은. 내가 마음을 보내야만 실제해요. 여러분은 서울이라고 해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어나면 뭔가 새소리가 막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새소리 들리는 줄 한 번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어느 절에 있을 때 신도님들이 네 왔다 갔다 하는 신도님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비가 오고 난 다음날 그냥 이렇게 숲을 이렇게 거닐 때가 있었어요. 그다 이렇게 걷다가 별 생각 없이 막 얘기 나누며 걷다가 보살님들 잠깐 멈춰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 한 20m 정도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느껴지는 거 그대로 느끼고 들리는 소리 그대로 듣고 맡아진 향기 그대로 맡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냥 있는 걸 있는 그대로 한번 경험해 생각 속을 거니지 말고 진짜 눈앞에 있는 이걸 그냥 한번 그냥 맨 마음으로 경험해 보면서 걷죠 하고 10m 걷고 나서 법당에 들어 앉아가지고 혹시 그 10m 잠깐 20m 잠깐 걸었을 때 어땠나요? 물었거든요. 뭘 한 줄 아세요? 야 스님 제가 이 절에 20년 나왔어요. 30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기 맨날 걸었던데요. 그런데 이 숲에서 이런 향기가 나 이런 진한 풀풀 향이 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이렇게까지 진하게 풍겨나는 걸 처음 알았고 이런 정말 숲의 소리가 이렇게까지 막 그냥 들리는 줄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지금 발견했죠. 깜짝 놀라는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라고 말한다란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맨날 하는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 들었고 냄새 안 맡았고 안 봤으니까 뭐 때문에? 내 생각을 거느렸으니까요. 생각 속에서 본 걸 해석하고 들은 걸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제가 인도 히말라야를 이렇게 걷다가 그 풍경과 경치와 그 아름다움에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그 도취되면서 뭔가 그 아름다움을 막 경험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이 히말라야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롯지에 갔는데 와이파이가 되길래 스마트폰을 딱 켰단 말이에요. 롯지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게 미쳤습니다. 그냥 히말라야 설산이 통창으로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띠릭 왔길래 톡을 딱 봤더니만 저래 뭔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문자를 해서 막 문자로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이제 우리 신도님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막 어떡하나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한 15분 정도를 보내고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15분 동안 히말라야가 없어졌어요. 놀랍게. 저는 히말라야에 있지 않았어요. 그 15분 동안 저는 그냥 한국에 절에 있더라니까요. 히말라야가 눈에 전혀 안 들어왔어요. 보고 있는데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온통 그 생각 속을 거느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부대 이제 간부들 중에 누구한테 톡 보내가지고 부대 어느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좀 조치해달라 해라. 안 해준다라면 그 스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해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어쩌지? 내가 가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다니까요. 그 15분이 저는 히말라야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히말라야를 걸어도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갔을 때 히말라야 그 중턱에 있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 이런 포인트가 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보니까 한국에서 한 15명 이렇게 트레킹 그 여행사를 끼고 한 15분의 막 어르신들이 트레킹을 오신 거예요. 15명이 막 한국말 하면서 막 자잘자잘 하면서 막 계속 막 떠들고 막 재미나게 와 저거 봐 하면서 막 온갖 얘기하면서 막 그냥 이러고 오시는 팀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딱 뷰포인트에 서서 사진 막 찍고 와 멋있다 사진 막 찍고 가는 내내 오는 내내 자식이 어떻고 요즘에 뭐 사고를 치고 딸년이 시집을 안 가고 뭐 네 아들 놈도 시집 장가 안 가니?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막 온갖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이제 가죠. 저 느낌이 야 저분들은 길을 걷는 동안에는 이게 히말라야인지 지리산인지 뭐 북한산인지 알게 뭐예요. 대화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내가 사는 삶 전체가 이와 같아요. 내 자식은 지금 그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자식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외국에서 봐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내 자식 이런 애였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자식은 이런 자식이지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틀로 자식을 가두어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 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자식에 대한 상을 만나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만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이란 내 마음속의 상으로 만나요. 그 견분 상분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의 분별의 부분이 견분과 상분이 있어요. 이게 둘 다 내 마음이에요. 보는 부분과 상, 모양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는 게 아니라.